약선 드림 농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출콩을 하우스 중간중간에 옮기는데 한 4년 전에 심은 아피오스라고 인디언 감자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디언 감자가 캐질 않고 계속 둔이 땅속에서 이렇게 덩굴성 열매를 맺고 해년마다 계속 나오는데요. 아피오스를 재배하시는 분도 계셔서 잠깐 아피오스 재배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까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게 이렇게 아피오스라는 열매고요. 땅속에서 이렇게 덩굴성으로 생기며 위에서는 이렇게 가느다란 줄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줄콩처럼 이렇게 그물망을 쳐서 타고 올라가는 덩굴성 식물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피오스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땅속에서 덩이로 된 이렇게 열매가 감자처럼 이렇게 맺는데요. 싹이 나오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윗부분에 눈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죠? 이렇게 눈이 보이는데 또한 여기도 이 밑에 부분은 아직 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햇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고요. 이 양쪽 이쪽 부연하고 이쪽 면을 보시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인데 여기죠. 이 부분에서 햇볕을 받게 되면 싹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심으시면 되고요. 심으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싹이 나올 부분에 흙을 너무 올려놓으면 이 덩굴성이기 때문에 이 줄기가 흙을 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복토를 줄이시거나 무게가 나가지 않는 걸로 복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옮기면서 잘라진 아피오스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풀이 나지 말라고 부지포를 덮어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아피오스 보이시죠? 이렇게 싹이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아피오스 싹이 올라오고 있죠? 해년마다 캐지 않았더니 계속 싹이 나오고 다시 죽고를 반복하고요. 또한 아피오스는 겨울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이렇게 싹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너무 추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월동이 안 돼서 잘못하면 동해로 얼어 죽을 수 있으니 만약 종자로 하실 분들은 케어 놓으신 다음에 따뜻한 곳에 묻어두시거나 아니면 좀 보관을 하시고 봄에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아피오스 줄기가 땅속으로 번지면서 여기까지 싹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싹이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재를 하실 때 너무 흙을 복토를 많이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한 이렇게 윗부분이 어디인지, 싹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인지 싹이 나오는 눈을 잘 파악하시고 이런 식으로 흙을 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새순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새순 말은 이런 새순이 나오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물망을 쳐서 바로 유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이거를 유인을 하지 않으시고 놔두거나 바닥에 비닐 멀칭할 경우에는 날씨가 뜨거워서 바로 타버리기 때문에 바로 덩굴성이기 때문에 지주대를 세워 이렇게 유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또한 제가 보이시는 이 아피오스 줄기 같은 경우 첫 해에는 아주 수세가 약한데 지금 보시는 건몇년 동안 제가 악했기 때문에 위로 쭉쭉 올라오는데요. 처음에 나올 때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로 유인을 해서 키우셔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일찍 싹이 나와서 수확을 해야 아퓨스 열매가 크게 맺는답니다. 즉 봄에 최대한 싹이 얼마나 빨리 나오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한 죽는 시기는 서리가 내리는 순간에 모든 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잎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아퓨스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많이 달릴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싹을 최대한 빨리 유인하시고 나중에 중간에 꽃이 나오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꽃을 따줘도 땅속 덩굴이 더 빨리 크게 맺는데 도움이 되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자라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